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쿠랑 거미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협찬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협찬을 받는 날도 있네요. 일단 앞에 보이는 제품은 이제 엔토모라는 업체 제품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분말 형식으로 된 가루랑 그 다음에 이렇게 생물로 된 제품을 같이 협찬을 받았습니다. 협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블로그에 사진을 자주 올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업체분이 보시고 저한테 협찬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셔서 겸사겸사 이제 뭐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올리겠다고 해서, 원래는 이렇게 좀 따로 작은 이제 소분을 해서 봉지에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업체 브랜드명을 다 찍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 앞에 보이는 제품부터 좀 보면은 이런 지금 건조 등에 분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 보이는 생물이 등에이에요. 등에이고 이거는 이제 건조시켜서 분말가루로 만든 거고, 이 등에는 파리 유충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정확한 파리는 제가 뭐 어떤 생물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등에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정보가 금방 나오더라고요. 밀웜을 이제 뭐 레오파드 개코나 아니면 뭐 타란툴라, 뭐 절지동물, 그리고 뭐 크레스트 개코, 기타 도마뱀들한테 이제 먹이를 주력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귀뚜라미랑 밀웜을 주력으로 쓰죠. 근데 이런 동해등해 같은 경우도 밀웜과 마찬가지로 단백질이 높고 단백질 함량이 높고 나쁜 이제 지방이 비율이 낮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밀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뭐 생물로 봤을 때는 뭐 귀뚜라미에 비해서 좀 지방 함량이 높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정확한 함량은 모르겠어요. 정확히 뭐 함량 구분표는 보진 않았는데, 일단 봤을 때는 밀웜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고, 이런 이제 분말 가루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푸드에 타서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 먹이로 슈퍼푸드를 많이들 주시잖아요. 거기다 이게 분말 가루 섞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뚜껑 열어볼게요. 열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향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고소한 향이 나요. 고소한 향이라고, 보통 슈퍼푸드에다가 이제 귀뚜라미 분말 가루를 섞어서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귀뚜라미 분말 가루 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고요. 유충은 좀 징그러울 수 있으니까 일단 보여드리는데, 보기 싫으신 분들은 빨리 스킵하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동해등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색깔이 진하고 연한 아이들이 있는데, 저도 이게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이게 시커먼 아이들이 죽은 게 아니고 이제 번데이가 되어가기 전에 이렇게 시커매진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이죠? 이 살색 아이들은 아직 유충이라 번데이가 되려면 아직 멀었고, 시커먼 아이들부터 우선적으로 먹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뚜껑 열었을 때 약간 암모니아 냄새가 나요. 지금 설명에도 보면은 암모니아 냄새가 특유의 향이 약간 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도망치거나 잘 하진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도망칠 수 있으니까 뚜껑을 닫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고요. 오늘은 일단은 제가 이제 절지동물부터 이제 먹이는 영상부터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란툴라부터 먹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떨어뜨리니까 바로 먹는데요. 타란툴라들은 진동으로 먹이를 먹는데 잘 받아 먹네요.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볼까요? 이 아이는 핑크빛 골리앗 버드 이터인데,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탈피한 지 얼마 안 된 아이거든요. 바로 잘 먹어주네요. 원래 이 타란툴라들이 먹이 반응이 좋은데,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원래 잘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은 먹이를 물고 나서 따로 뭐 뱉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일단은 이에 물고 잘 먹어주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종류인데 이 아이도 한번 놔볼게요. 얘는 좀 반응이 더딘데, 이 지금 동해 등해가 꿈틀꿈틀 거리는데 생각보다 그 움직이는 게 반동이 적어서, 지금 진동이 적어가지고 타란툴라들이 바로 물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번 놓치면 다시 무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이런 단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응이 좀 떨어지죠. 전갈 한번 먹여볼게요. 전갈 같은 경우도 보통 먹이 진동이나 움직임으로 먹는데, 얘는 지금 벽 쪽에 붙어가지고 이 먹이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반응을 안 하네요. 본다. 보네요. 예. 일단 움직이니까 지금 잡아서 먹는데요. 일단 움직이는 아이들을 좀 골라서 지금 먹이를 주고 있어요. 보면은 지금 동해 등의 이 유충이 따로 뭐, 이렇게 움직임이 많거나 또 난리치는 아이가 아니라서 그냥 집게로만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또 다른 전갈인데요. 일단 움직임이 확실히 진동이 적으니까 이렇게 바로 반응하진 않네요. 뭐 이거는 미럼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잡고 나고는 잘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반응이 적네요. 애벌레의 장점이자 단점일 것 같아요. 단점이겠죠? 장점은 뭐 그냥 이렇게 던져두면 잘 먹겠다는 거지만, 단점은 아무래도 좀 반응이 조금 늦다, 이런 단점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절지동물들은 합격이네요. 먹이를 대체적으로 잘 먹어줍니다.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한 100점에 한 70점, 6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파충류 볼까요? 일단 레오파드 개코들 좀 먹이는 걸로 볼 건데요. 아이가 일단은 좀 이게 움직임이 아까 적다고 했잖아요. 적다 보니까 반응이 늦어요. 미럼은 그래도 꿈틀꿈틀 거리는 게 빨라서 그래도 레오파드 개코들이 바로 반응해서 먹는데 조금 더디네요. 어디 한번 볼까요? 봤는데 먹나? 일단 한번 맡아보고, 혀로 한번 냄새 맡아보고, 먹을랑 말랑. 어? 왜 먹다 뱉지? 별론가? 조금 반응이 더디네요. 이 동해 등해가 처음 먹어보는 건지 아이들이, 아니면 좀 뭐 이 동해 등해 유충이 특유의 향이 있는데 뭐 향 때문에 그런 건지, 레오파드 개코드도 향을 맡거든요. 이 향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냥 보고 마네요. 먹어? 먹나? 아무래도 관심사가 좀 떨어지네요. 저렇게 꿈틀꿈틀거리는데 잘 안 먹는 거 보면 조금 떨어져요. 이 아이는 잘 먹으려나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먹이라는지 좀 관심이 없네요. 이것도 던져보고 저것도 던져보고. 직접 잡아고 줘야겠어요. 봤다. 왜 먹다 뱉지? 맛이 없니? 왜 그러지? 뭔가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 좀
더딘가봐요. 반응이 조금은 더딘데. 일단 그리고 먹이 자체가 지금 동해등의 유충이 약간 좀 질긴 것 같아요. 이 껍질이 좀 질긴 느낌인지 아이들이 보통 밀웜을 먹으면 이제 바로 좀 이렇게 집이 터지던가 밀웜을 이렇게 바로 탁 터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동해등의 같은 경우는 유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팍 터지거나 하진 않네요. 지금 보면은 그러진 않고 아이들도 일단 막 저렇게 보면 꼭꼭 여러 번 심죠. 삼키는 듯 하다가도 다시 나와서 뱉 씹고 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네요. 아이들이 새로운 먹이라 조금 어색해한다. 직접 먹여줘야겠어요. 먹이 유도. 쳐다봤는데 왜 안 와? 와서 먹자. 야, 이렇게 애들이 관심이 없네. 냄새 맡으러 왔다. 어? 이게 뭐지? 먹어도 되는 건가? 먹어도 되는 건가? 혀로 한번 낼름낼름 해보고. 확실히 이게 절지동물에 비해서 지금 레오파드 기코는 반응이 좀 떨어지네요. 타란툴라나 뭐 전갈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까지 반응이 떨어지진 않는데 일단 레오파드 기코는 확실히 좀 반응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씹죠? 지금 여러 번 씹고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씹는데 꽤 여러 번 즐거운 씹다가 이제 넘기는 모습입니다. 다른 아이 또 줘볼게요. 직접 잡아서 줘보면 먹으려나? 좀 그래도 이렇게 주면 잘 먹는 것 같아요. 확실히 조금 밀원보다는 더 질긴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씹네요. 다른 아이. 일단 앞에다 여러 마리 놔줘보고 먹나 안 먹나 한번 볼까요? 먹을까 말까. 먹는다. 왜 계속 놓쳐? 잉? 왜 뱉어? 뭐지? 처음에 뱉어서 뭔가 했어요. 왜 얘는 뱉지? 뭔가 맛이 다른가? 다른 아이로 줘볼게요. 저 애들이 질겨가지고 지금 머리를 흔들면서 더 강하게 지금 먹이를 씹으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귀엽네요. 먹는 모습 보니까 지금 제가 이 영상 찍는 시간이 딱 점심시간인데 배고프네요. 한 여러 번 씹어요. 진짜 한 밀원보다는 한 2배 3배 정도는 더 씹는 느낌입니다. 아내가 소화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먹여보고
내일이나 모레 한번 다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면은 잘 받아먹네요. 뭐 마음에 안 들면 뱉을 텐데 뱉진 않고 일단은 잘 먹어줍니다. 레오파드 개코한테도 이 동해 등의 유충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단백질이 높고 이 나쁜 지방 함량이 낮다고 하니까 뭐 귀뚜라미나 이런 곤충에 비해서는 얼마나 뭐 효과가 영양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볼 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여러 번 씹는다. 이 아프겠다. 오늘은 일단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동해 등의 유충을 먹이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이어서 제 크레스티드 개코 슈퍼푸드에 동해 등의 분말을 이제 섞어서 먹이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편에 또 이어서 영상을 이제 소개해 볼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뿅.